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사람, 신인이 온다고 그랬죠. 그런 사람이 올 때, 오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야. 알겠죠?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라고 있어, 징조. 무슨 일이 있으려면 징조가 있어 없어요? 그러면 그 징조에 이미 내가 금년에 경자년은 요런 해다. 이렇게 이야기했죠? 그게 틀렸나? 안 틀렸죠?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선거운동할 때 여섯 가지 이야기했죠? 그 영상이 실제 있죠? 그 영상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가서 개헌도 주장한다. 그러다가 쫓겨난다. 그때 12월 17일 날 했는데 대통령은 며칠 날? 19일 날이 선거죠. 이틀 전에 내가 이야기했어. 박근혜 4년 만에 나온다. 3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. 그러죠? 그 다음에 국회 가서 개헌 주장하다 쫓겨나고 촛불 시위, 탄핵, 청와대 구판 51% 합격 당선되는 거 포르테지도 맞았죠? 내가 51% 했는데 51.6% 붙었다고 그랬죠? 그러니까 그게 51% 맞아. 그러니까 그게 어제 여섯 가지가 하나도 안 틀렸는데 탄핵만 이야기해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. 박근혜 대통령의 압도적인 그 당이 탄핵이 될 거다. 그 대통령 후보가 그런 거 생각한 사람 대한민국 역사에 없어. 내가 이야기했죠? 그러니까 앞으로 예언력이 없는 자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나 없나? 있어 없어요? 그러니까 예언력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일종의 우리는 반조도 해야 되겠지만은 예언도 해야 돼. 예지력도 있어야 돼. 반조력은 뭐예요? 반조력은 뭔가? 반조력이 뭔가? 아무도 모릅니까? 반조. 반조가 아니고 반추. 내가 반조란다. 반추력이나, 뭐 반조나 비슷한데, 반추력, 예언력. 이게, 이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동물은 할수 있나? 할수 없죠? 동물은 반조나 반추를 할 수가 없어. 이 반추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과거를 반추해 본다. 미래를 예언한다. 이런 능력을 동물은, 물론 동물 중에 예언을 하는 동물이 있긴 있어요. 지 새끼들은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면 그 배를 안 타. 그 배가 침몰할 걸 지들은 미리 알아가지고 배 안에 지가 하나도 안 보이면 어부가 불안해해. 왜? 이 배가 침몰되는 거 아닌가. 근데 지 새끼가 왔다 갔다 하면 어부들이 겁을 안 내.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배 안이 조용해. 지 새끼가 안 보여. 그러면 이 배는 위험하다. 그래서 그 배는 안 타는 게 좋다. 이렇게 어부들이 알고 있죠? 그러면 이 지는 예언력이 있는 거요. 예지력이 뭐 미래를 좀그 내다보는 특수한 동물에 그게 있는 거죠. 그런데 인간이 원칙적으로 반추력이나 예언력은 지도자들이 꼭 있어야 돼. 역사를 반추해 보는 거야. 야,
지금 우리가 새마을운동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건 완전히 지금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. 그럼 우리가 그때를 좀 반추해봐야 돼? 안 봐야 돼? 응? 그래 되겠죠? 야, 이게 우리가 경제를 일으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막 소비하느라고 제정신이 없어. 허리띠 졸라 매고 하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럼 역사를 좀 반추해봐야 되겠죠? 그렇죠? 그래서 현재 우리 인간들이 이 예지력이 없어. 예지력, 예언력은 말할 것도 없고. 예, 그래서 아예 유대 사람들은 예언자가 있어. 예언자가 아무나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예언한 게 안 틀렸어. 다 맞았죠? 그 중에 가장 최근 것이 금년 작년 연말에 금년 경자년의 운세를 말했다는 거예요. 내 것이 말한 사람이 있나? 있습니까?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운전핸드지. 허경영